이번에는 각 시군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신문입니다. 지난주 지난해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장의 갑질 논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관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인은 또 이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수탁 반납 의사를 진안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새로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신문입니다. 무주를 비롯한 진안, 장수 등 전북 동부 지역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보호 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무주경찰서에 접수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신고는 327건이며 이 가운데 가정폭력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이 각각 44건과 9건입니다. 무주신문은 폭력과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은 물론 어린이까지 도울 상담보호시설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고창군 심원면 만홀 어촌계 지주식 김이 서해안권에서 처음으로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 고창 지주식 김은 지난 1623년 고창 만돌갯벌에서 시작된 전통 김 양식법으로 국내 전체 김 생산량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기수산물 인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 어업을 통해 생산하는 식용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번에 지역 소식을 취재한 풀뿌리 언론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창 청소년 영화 캠프를 취재한 열린 순창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육상 편집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창 청소년 영화 캠프, 말로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영화를 만드는 활동일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인가요? 순창 청소년 영화 캠프 우리 영화 만들자는 지난 2018년에 시작을 했고요. 올해가 3년 차입니다. 말 그대로 순창 청소년들이 유명 영화감독인 여균동 감독 등과 함께 카메라 조작법, 음향, 조명 등을 배우고 실제로 2주 동안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청소년들이 만든 영화 하면 청소년들의 생각과 사회를 바라보는 그 또래의 시선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들이 나왔나요? 네, 청소년들이 2주 동안 두 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서로 제출을 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만든 두 편의 영화는 욕만화 어디 가니라는 영화하고 What's Your Name이라는 영화입니다. 욕만화 어디 가냐는 시골에 사는 욕만이가 시골에 계신 서울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고요. What's Your Name은 자신이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이 죽는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소녀인데요. 그 소녀가 알고 보니 외상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 앞에 어느 날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년과 소년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 담겨 있고요. 남녀 주인공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직접 영화를 보는 걸로 대신할 건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청소년들이 직접 연기하고 감독하고 연출하고 조명도 담당하고 소품도 담당하고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청소년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어른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은 제 말이 아니라 직접 영화로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직접 한번 보고 싶은데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영화 제작 전 과정을 모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청소년들 중2부터 고2까지 15명의 학생인데요. 실제 영화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2주 동안 12개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역 선정, 영화 소품, 장소 섭외, 연기, 촬영, 감독 이 모든 것들을 다 도맡아가지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서로 협동을 하면서 종합 예술인 영화가 탄생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 편집도 당연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전부 학생들이 직접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영화인들이 청소년을 가르친다는 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청소년 영화 캠프는 영화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감독이시죠. 여균동 감독님이 담당을 하시는데요. 2018년도부터 청소년 영화 캠프를 꾸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일기 학생들이 청소년 영화제에 가서 큰 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학생들도 즐거워하고 주민들도 만족해하고 누구나 큰 상까지 받으니까 동기부여가 더 크게 자극이 됐습니다. 당연히 감독님도 신바람이 나셨고요. 그래서 해마다 캠프가 되면 영화계 지인들을 불러오십니다. 카메라 감독님, 음향 감독님, 조명 감독님, 편집 감독님까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감독님들이 자그마한 순창인 순창까지 내려오셔서 청소년들과 함께 아기자기하게 영화를 만들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 황숙주 순창 군수님이 계시는데요. 매년 청소년 영화 캠프에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직접 문화예술 예산도 지원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청소년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영화 언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제가 실제 야외 촬영하는 현장을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배우가 되고 장소 섭외도 하고 먹을거리, 간식거리 사다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지켜보는 주민들은 호기심 가득하게 도대체 학생들의 영화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텔레비전은 나오느냐 궁금하다고 저에게 이제 자꾸 질문을 해갖고 제가 좀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영화는 순창군에는 영화가 딱 한 개관이 있습니다. 순창읍내에 있는 작은 영화관이라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3월 6일 오후 2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